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인이 집을 사들여 세를 놓는 임대 사업자들이 부도 위기에 몰려 창원의 한 아파트 세입자 수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전세가를 밑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경남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의 830가구 규모 단지입니다. 두개동 150여 가구가 통째로 임대사업자 소유로 사업자가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뒤 세입자는 이사도 못 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채권 2, 3순위 세입자도 3분의 2에 이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가져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17년까지 이 아파트는 56제곱미터 기준 매매가 1억 2천만 원에 전세금은 8,500만 원 선. 하지만 지금은 시세 9천만 원에 대출을 감안하면 전세금을 밑돕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된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도움을 좀 주는 게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위기에 몰린 아파트는 경남의 400여 세대, 경남 개인임대사업자 아파트는 만여 채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전세 물건이 많아지고 또 전세금이 하락되고 또 집을 구매하지 않는 그 구매 심리 위축이 있다 보면은 앞으로 더 역전세나 현상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집값과 전세금의 차액만으로 집을 사 임대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부동산 침체에 특히 위험합니다. 경남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의 주택 경기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올해 2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14,700여 가구, 준공후 미분양도 3,300여 가구를 넘습니다.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해 전국 최악의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방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6차례나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지방 맞춤형 주택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2년치 사업 물량에 해당하는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 그냥 두면 대란을 일으킬 수 있어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세입자가 한 목소리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지난 통영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한때 통영경제의 중심이던 성동조선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지역의 기대감이 높기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신임 의원의 행보와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직원이 만 명에 달했던 통영 성동조선. 지금은 70% 이상 떠났습니다. 그나마 남은 직원들도 8개월째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지역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지난 통영 고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은 성동조선 부활을 제1공약으로 걸었습니다. 통영 고성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정점식 통영형 일자리 방식으로 성동조선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세계 조선 경기 회복세 속에 민관 합작 법인을 세워 성동조선을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최근 발주되거나 앞으로 발주될 해외 물량 대부분이 LNG 추진선 등 고기술 선박으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수면가스 추진선이 새로운 시장인데 중형조선소들은 그쪽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빅3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하든지. 특히 국책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인 성동조선을 위해 공적 자금을 끌어낼 명분과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조선산업 회생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초선 의원이 성동조선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상식 이하의 내용이 아닌가. 성동조선 노조와 지역 대책위 등은 조만간 정 의원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의해 구체적 방안을 물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이 주민의 절반은 65살 이상 노인이지만 이들의 노후 대비는 취약합니다.
이런 가운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77살 정덕진 할아버지는 지난해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달 45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 농산일을 그만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이 생활비에 쏠쏠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농사도 못 지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선 힘이 드니까 국민연금하고 이래 뭐 아들 주는 거 하고 이러면 돈 100만 원 되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말이지 매월 살아나가고. 이 농가처럼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민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농지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400여 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금 수령액도 같은 기간 15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농업인 10명 중 4명은 여력이 없어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합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한 농지를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지연금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이제 그 효도 선물로 이제 자식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전환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농지연금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농지연금이 고령화 시대 농촌 지역의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네, 이제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장노년층의 질환이 아닙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20, 30대 젊은층 가운데 요즘 허리 디스크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 소설가인 34살 장진백 씨는 지난 겨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에 시달렸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다가 걷기조차 힘들어져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글 쓰는 작가들 대부분 겪는 거라서 나이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겠지 싶어서 도수치료도 몇 번 받고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못 일어나서 아버지 부축 받아서 이제 병원에 와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20대는 전체의 5%, 30대는 11.4%에 이릅니다. 허리디스크 환자 10명 가운데 1.5명이 20, 30대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 허리디스크의 원인으로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점을 꼽습니다. 실제로 오래 앉아있으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은 1.5배, 그러니까 50%가 더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디스크가 망가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젊은 층의 허리 디스크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걷기도 좋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일명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복근 안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랭크라는 운동을 권합니다. 이와 함께 거북목이 허리에도 심한 부담을 주는 만큼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밤사이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살짝 내리면서 지표면이 많이 습해졌습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곳곳으로 안개가 짙어졌는데요. 현재 의령의 가시거리 330m, 합천 660m 등 일부 지역은 1km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진주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얇은 겉옷차림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한편 요즘 주말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곳곳으로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단 1,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많이 낮은데요. 동부 지역은 6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함양이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전통춤 무형유산특별전이 오는 13일 미량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100년의 춤 봄을 맞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거제시 양정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21만여 제곱미터 규모 대대급 군부대 이전 사업이 올 상반기 시작됩니다. 산천군이 인감제도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합니다. 사천시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어제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은 보훈단체 회원과 광복회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과 뮤지컬 임시정부 공연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 김주열 열사의 추모식이 어제 마산 중앙부두 시신 인양지에서 열렸습니다. 59주년을 맞은 어제 추모식에는 김주열 열사 모교 학생과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4.11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1960년 3.15 의거 때 실종된 김주열 열사는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을 맞고 숨진 채 발견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경남 지역의 48개 시민사회단체가 경남교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전면 재수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재 공동준비위원회는 참사 관련 중요한 단서들이 조작되고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원과 기무사, 해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한화테크인의 간부들이 조직적인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이 한화그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 의원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 부당 노동 행위를 지적하고 임단협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정의당 재벌 개혁 과제로 격상시켜 한화그룹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어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사천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등을 잇따라 찾아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녕 대봉읍 주변 재해 예방사업 공사가 다시 시작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된 제방축조공사가 다시 강행돼 습지 생태가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부실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창녕 대봉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활동가 한 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14년째 거의 방치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옛 동남 전시장 건물을 사회적 경제지원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원 옛 동남 전시장과 전북 군산의 한 폐교터를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앞으로 3년 동안 280억 원을 들여 창원 동남 전시장을 개보수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 공간 등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